IAEA 최종 보고서의 결론은 사실 예상대로입니다. 이미 IAEA는 몇 번의 보고서에서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본의 방류에 처음부터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문제 제기를 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박상욱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논란이 된 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오염수를 30년간 흘려보냈을 때 우리 인체와 환경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오염수를 거르는 시설인 알프스가 수천만 톤에 달하는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제대로 거를 수 있는지입니다. 이에 IAEA는 모두 국제안전표준에 부합한다고 결론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알프스를 몇 번 거쳐야 기준에 부합할 만큼 정화할 수 있는지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곧 발표될 우리 정부의 최종 보고서입니다. 하지만 IAEA가 이미 상당한 명분을 준 터라 우리 정부 보고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분석이 끝나야 이제 저희는 비로소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IAEA 보고서가 나오면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저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해양 환경에 미치는 장기 영향 평가를 하지 않았고 국제사회 여론도 적극 활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의 이런 협약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제기를 하고 또 잠정적인 조치, 그러니까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우리가 했어야 된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과학적, 기술적 검토를 마무리하고 있다며 대응 매뉴얼에 검토 내용을 반영해 곧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